저 포크레인 끕시다! 너 뭐냐? 아, 네, 수고 많으십니다. 그러니까 남의 현장에서 뭐 하냐고. 너 광수대야? 중범과요. 중범과가 왜? 우리 연락 못 받았는데. 우리가 언제 연락하고 다니나요? 뭐야, 중범과. 타. 먼저 가세요. 타. 너 중범과 잘렸더라? 동기한테 전화했는데 너 사고 쳐서 다른 데로 간다고. 아주 더러운 부서로 보내서 개고생 시킬 거라고. 동기 어떤 분이? 그건 네가 직접 알아보시고요. 중범과도 아닌 게 왜 중범과 사칭하면서 남의 현장 휘젓고 다녀, 사과지 없이. 사칭 아니에요. 내일 전입신고 하기 전까지는 중범과 소속이에요. 자, 그 오늘 전출 왔는데 신입은 아니고 중범과 출신이야. 중범과 아무나 못 가는 거 알지? 아주 유능한 인재니까 그 인력 부족이니 뭐니 떠들지 말고 실적으로 보답해. 자, 인사해. 같이 일할 식구들. 네. 중성! 하늘의 구름입니다. 여자라고 봐준 거 없어? 예. 너 이제부터 우리 식구야. 절대 다치지 말고. 혹시 다치면은 참지 말고. 그걸로 보이겠냐? 이걸로 봐. 너 구해줬던 애가 탔던 차야. 남봤다 보니까 다경자원이라고 폐기물 수거업체 지입 차량이야. 전화해보니까 오늘 야근선데. 갔다 와. 거기 주소야. 감사합니다. 한 20년 됐나? 내가 맡은 사건이 있었어. 남편이 실종됐어. 집에는 혈흔만 발견됐고. 전형적인 토막살인 사건이야. 누가 봐도 부인이 범인이거든. 당신 남편도 부인도 20대 중반이었어. 어린 부부였지. 증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. 그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. 그게 안 되더라고. 시간 날 때마다 찾으러 다니고. 어떨 땐 휴가 때 노는 게 미안해서 일찍 복귀하기도 했고. 찾기만 해봐라. 아이씨, 찾으면 다 죽었어. 그러면서. 그땐 내가 수사를 하는지 오기를 부리지 모르겠더라고.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싶어. 그때 왜 그랬을까요? 그 사건 하나로 나는 나를 망쳤어. 넌 그러지 마. 구름아, 이제 보내줘. 엄마랑 아빠랑도 보내드리고 그 범인도 보내주고 지금껏 네가 잡고 있던 시간도 보내주고 그래야지 네가 살아.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? 다 해주셨어요. 다 내셨대요. 앞으로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한테도 들키지 마라. 그땐 쉴드 못 쳐준다. 잘 왔네. 조용히 책임져만 만나자. 여기 지하 같은 거 없어요. 훑어보세요.
어디 있어요? 국책연구를 진행하는 휴먼테크 생명공학연구소에 괴한이 침입해 연구원과 경비원 등 1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부상당한 연구원은 범인으로 현지 경찰을 지목했는데 해당 경찰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잠적 중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너 살인자 됐어. 연구소 사람들 네가 죽였다고 뉴스에 나왔어. 병원비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라 뉴스 보고 신고할까 봐 피한 거야. 팀장님, 저예요. 구름이냐? 예. 너 이 새끼, 밥 먹었어?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. 지금 믿을 사람이 팀장님밖에 없어요. 알았어. 일단 나 믿고 공식적으로 조사받아. 공식적으로 도와줄게.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조사받고 누면 풀면 되잖아. 속에서 뭐 하는 짓이야? 보여드릴 게 있어요. 뭘 보이죠? 네 얼굴이나 보여. 그 연구소에 건축물 대장에도 안 나오는 엄청 큰 실험실 같은 게 있어요. 동물도 있고 아기들도 있었고요. 무슨 소리야? 현장 살펴봤는데. 제가 직접 확인했고 비밀 통로도 알아요. 일단 알았어. 내가 다시 가볼 테니까 넌 서로 복귀해. 예모놈한테 잡히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잡혀. 일단 저랑 같이 지하실도 확인해요. 지금? 직접 보시고 내일 아침 수사 인력이랑 기자들 불러서 다 오픈하시죠. 저쪽에서 어떻게 찍어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될 거예요. 알았어. 어서 볼까? 휴먼테크 1층이요. 누가 미행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히 오세요. 이 새끼야, 내가 경찰 경력이 몇 년인데 포크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고 너나 자라. 그럼 연락 왔어요? 예, 만나기로 했습니다. 지하 시설을 살펴보자는 거. 경찰 애들 단순하다니까. 아, 우리 팀장님은 빼고요. 어떻게 할까요? 애들 지원해 줄 테니까 잡아서 데려와요. 말 안 들으면 죽이고.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? 필요하고 안 하고를 왜 당신이 생각하나? 걔 류준건이 정체까지 알아냈는데 우리 팀장님 옛날에 사람 죽인 거 못 알아낸다는 보장 있어요? 알겠습니다. 말 안 들리면 죽이겠습니다. 팀장님. 왔냐? 오셨어요. 여기에요.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비밀 엘리베이터 입구예요. 여기 있었는... 잠깐만요.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. 이 문이 열렸다고! 그만해. 이제 안 열려. 열어봤자 안에 아무것도 없어. 흔적도 없이 다 치웠어. 팀장님. 기억나? 무슨 짓을 하든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라고 했지. 그때 쉴드 못 쳐준다고 말했지. 팀장님. 너 다 들켰어. 네 잘못이야. 총 꺼내게 하지 말고 가자. 팀장님 왜 그러세요?
미안하다. 나도 좀 살자. 살인 혐의 절대 못 벗어. 이미 재판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. 전부 국회 사법부. 그분 손 안 닿는 데가 없어. 이러지 마세요. 너나 나 우리 같은 사람들 절대로 못 이겨. 가서 지호 어딘지 말해.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야. 안 갈래? 알았다. 밖에 나가 있을게요. 팀장님. 팀장님. 팀장님! 나는 너 살리려고 했다. 네가 선택한 거야. 인생이 씨.